아이디의 캠페인 플래너, 캠페인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. 네, 이번에 결국 컨셉이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. 네. 제가 왜 이 광고라는 업무를 선택했냐면요. 제가 일하던 당시 한 17년 전까지만 해도 넥타이를 매지 않는 직업이 맞지 않았거든요. 저는 양복 입고 넥타이를 너무 싫어서 사실 이 직업을 선택한 건 농담이고요.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을 해도 괜찮겠다 싶었던 건 적어도 이 일을 하는 동안만은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매번 새로운 제품들을 대면을 했고요.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조금 변덕스러운 마음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업이 저는 광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 광고를 하는 일에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잘 만든 컨셉 하나는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브랜드를 더 사고 싶게 만들고 해주고요, 갖고 싶게 해주고 또 찾아서 함께 하고 싶은 브랜드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거죠. 그런 브랜드를 사람들이 과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? 결국은 좋은 컨셉은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를 사람들이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고.